100세가 넘어도 소소한 집안일은 역시 당신 손으로 해내십니다. 안 보여. 난 할머니 네, 며느리는 안 보이는 바늘귀. 이거 나는 안 보여. 못 끼어. 어머니가 이거 꼬매 그래갖고 끼어갖고. 총대들 눈이 좋으셔. 자, 귀는 좀 어두워졌지만 어르신 눈만큼은 좋다고 자부하시는데 며느리 대신 정말 바늘귀의 실을 돼요? 끼우실까요? 끼웁니다. 금세 성공하시죠? 연세는 100세가 넘었지만 어르신 이렇게 작은 일이라도 며느리를 도와주려고 애쓰십니다. 어머니가 나보다 좀 자랑게 이쁘게 자랑게 어머니 얘기해 주세요. 네, 며느리보다도 눈이 더 밝으신 어르신. 평소에도 양말을 꿰매 신을 정도로 하시는데 예. 자, 이렇게 한땀 한땀 바느질하는 손길이 아주 섬세해 보이시죠? 자, 며느리 종례씨는 대신 바느질하느라 더우실까 봐 쉴 수 없이 옆에서 이렇게 부채질을 해주십니다. 같이 동문해. 그만해, 잘라버려. 자,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나고 자, 드디어 할머니의 바느질이 끝났습니다. 보실까요? 깔끔하지 않습니까? 네. 할머니 바느질을 잘하세요. 전에는 잘했어. 젊어서는 잘했는데 못해. 이제 늙었으니까 뭐 잘했다. 저보다 난데요. 저는 못할 바느질이 없었어. 대리님들도 잘하고 꼬미기 대리님들도 못해. 젊어서는 하지만 잘했잖아. 이제는 다른 거 다 하지. 나는 놀아. 놀고 먹어. 내가 하도 오래서 밥 쪼까서 먹으면은 쪼까 먹으면 다리 쓰임 없다고 다 먹으라고 했단단 말이오. 다 먹어. 무심한 듯 말씀을 하지만 어르신은 연신 며느리 자랑을 이어하십니다. 다리가 짱짱해 그래도. 목이 아파 그랬지. 괜찮아. 며느리에게도 어르신은 방평생 넘게 울타리가 되어주셨는데요. 58년을 이어온 세월. 미운정보다는 고운정이 더 많이 쌓인 부부지간입니다. 며느리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어르신 지금도 언제나 양말이며 속옷을 직접 손으로 빠신다고 하네요. 깔끔하시네요. 자, 이렇게 속 깊은 정이라 할 수 있겠지요. 자, 며느리 일을 도와준 할머니 잠시 달콤한 낮잠을 즐기고 있을 때면 며느리 종례 씨는 그제서야 할머니의 나들이 옷을 빨기 위해서 욕실로 들어갑니다. 어머니가 다른 옷을 많이 써도 꼭 이런 물을 마음에 들어갖고 입으니까 내가 몰래 갖다 빨아드려요. 깨끗하다가 안 벗어져. 그럼 아침에 바싹 말렸으면 몰라. 빨아주는지 안 빨아주는지. 그러니까 늘 깨끗한 줄 아십니까? 꾸덕 몰랐네. 깨끗하다고. 자, 이렇게 언제나 시어머니는 며느리 걱정, 또 며느리는 시어머니 걱정입니다. 안 힘드세요? 안 힘들어요. 재미지, 뭘 힘든다. 잘 드시고 또 잘 주무시는 것도 장수의 비결이겠지만 그럼요. 어쩌면 진짜 장수 비결은 이렇게 58년을 인생의 동반자로 살아온 며느리의 정성과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내가 그냥 100살이 넘었는데 며느리가 소자라 항상 자랑하고 사요. 며느리밖에 몰랐어. 얼굴은 주름졌어도 마음만은 이팔청춘 천상여자 101살 김백음 할머니. 앞으로도 며느님과 함께 달콤한 인생 쭉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아이로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며느리 며느리 사랑한다. 며느리 사랑한대. 네, 목소리가 아직도 짱짱하시죠? 네. 며느님 말씀대로 정말 천상 여자이신 김백음 할머니 앞으로도 더 많이 가꾸시고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예. 경부선 운행이 중단이 됐네요. 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여행 계획 하신 분들. 네. 네.
자, 다음 순서 넘어가 볼까요? 네, 예. 자 이번에는요 대한민국 행복한 가족을 만나보는 시간이에요. 가족 만세. 네. 오늘 어떤 네. 이야기예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요 연체 가족입니다. 이 연체 빚을 연체해서 연체 가족이 아니라 연체 동물 할 때 그 연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도대체 이 가족들은 얼마나 몸이 유연하길래 연체 가족이라고 불리는지.